예,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이번 도의회 정례회 최대 관심사 아무래도 내년도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일 겁니다. 도의회 예결특위가 어제부터 심사를 시작했는데 자 오늘은 예결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되죠.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.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예, 반갑습니다. 강충룡입니다. 예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자, 예, 오랜만입니다. 일단 그 지금 뭐 세수 부족이다, 긴축 재정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제주도와 교육청에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이 됐습니다. 뭐 각 상임위별로 또 심사도 일단 하셨을 텐데 전반적인 평가가 궁금하네요. 어떠셨습니까? 일단 제주도에서 제출한 예산을 보면 원래 예산이 7조 639억 중에 2.1% 증액된 7조 2,100억입니다. 예. 교육청 예산은 뭐 작년도 예산과 뭐 0.2% 증액됐습니다. 이번 예산의 특징을 보면 그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. 민생 예산이라는 읍면동 예산은 거의 20에서 30% 정도 뭐 삭감되었고 그나마 살리고 싶었던 코로나19에 따른 위축된 문화체육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. 아, 예. 하지만 도지사 예산으로 보이는 예산들 중에 검증되지도 않은 예산들이 대폭 대규모로 막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. 또 교육청 예산은 아직 뭐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. 2025년도에 도입 예정인 AI 교육에 따른 좀 예산이 과하게 들어간 반면 또 급하지 않은 시설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교육위에서 대규모 삭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의원님 말씀은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뭐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.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넣는 그 지혜가 필요한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말씀 같네요. 아유, 맞습니다. 아이고, 굉장히. 예.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예. 아까 얘기하신 도지사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마 공약 관련 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도지사 공약 사업 중에 대규모 투자 예.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 얘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보였습니까? 예. 예산안들이요? 아, 예, 우선, 뭐, 유해임 같은 사업이라든가,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고,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입니다. 예. 그리고 민간 영역의 사업에 대해서, 그리고 또 도의회의 우려가 있고, 예. 도민사회의 합의도 되지 않았습니다. 법적인 절차도 아직 진행되지도 않았는데, 예산이 먼저 들어가고 있다,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. 도심 항공교통 그다음에, 말씀하시는 거죠, UAM. 예, 맞습니다. 예, 예, 예. 예. 그 다음에, 섬식 정류장 및 양면 버스 또한, 예. 지사께서 그냥 30억 정도 예산이면 된다 했는데, 예. 지금 2천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또, 대규모 또 트랩 사업. 이처럼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, 사업에 대해서 또 어려운 시기에 꼭 추진해야 되는지, 특히 섬식 정류장인 경우는 또 전국 최초입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 따른 가이드라인 및 설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그것도 없습니다. 그런데 실시 설계를 예. 설계 기준과 함께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입니다. 즉 용역을 예. 지금 추진하면서 맞추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 너무나 우려스러운 예, 부분입니다. 지금 말씀하신 이런 예산들이 시설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게 과연 읍면동, 읍면동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문화체육 사업을 삭감하면서까지 증액을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한 의구심 그 부분을 좀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. 아, 맞습니다. 특히 그 민생 예산들이 한 50% 이상 많이 삭감됐습니다. 그런데 예. 민생 예산에 좀 힘쓰겠다라고 도정에서 좀 밝히고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말했었는데 민생 기준이 좀 다른가 보죠? 그렇게 말입니다. 그 알다시피 그 은갈치 축제 있지 않습니까? 예. 축제인 경우에는 원래 4억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. 예.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5,600만 원 편성됐습니다. 특히 이 은갈치 축제는 예. 그 코로나 19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할 때마다 그 대규모 그 수산물 소비가 되는 예예. 그 아주 효자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는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 예. 위에 따른 그 수협 측에서 네. 그 수협 측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뭐 부탁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은데 예예.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좀 지사 공약을 다시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다 예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정부에서 주는 세수가 좀 많이 줄었잖아요. 지금 제주도로 와야 되는. 예예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축제 관련된 예산들을 그렇다고 삭감을 안 할 수 있겠느냐라는 아마 지적도 다른 쪽에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
않느냐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네, 맞습니다.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예. 제주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국 평균 대비 제주도 예산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. 예,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도에서 네, 네.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잘못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. 제주도는 알다시피 기초자치단체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이유로 제주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예. 즉 시군 구청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7.8에서 약 13%까지 즉 제주도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시군 구청도 많다. 예.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뭐 의회에서도 좀 관련된 삭감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슬슬 그 예.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459억 원이 삭감됐다. 교육청 예산은 무려 582억 원이 삭감됐다. 이것 때문에 각 기관들이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다. 이런 좀 보도들이 나오고 있던데 예. 예년과 비교하면 삭감 수준이 굉장히 큰 편입니까? 어떻습니까? 제주도 본 예산은 작년 예.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506억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. 한 9.3% 정도 적은 규모입니다. 하지만 교육청 예산은 예. 그 작년 327억에 대비해 가지고 78% 정도 많은 그 부모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예. 살펴보니까 그 AI 교육 예산이 한 200억 이상 들어갔고 아, 그다음에 예. 또 시설비가 또 과다한 게 좀 많습니다. 특히 이 중에 기금을 통해 갖고 미리 갖고 예. 온 부분도 있고 또 2025년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, 예. 그럼 그만큼 시급한 사항이냐 예. 그렇지 않을 것이다. 즉 이렇게 582억을 규모를 삭감해서 기금에 예. 지금 집어넣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저는 이 또한 도하고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합의가 되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청 예산 말씀하신 건데 교육청에서는 이거 꼭 시급한 건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. 근데 의회에서는 아, 또 그게 오늘, 예. 아니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? 네, 오늘 제가 이 관련해가지고 예. 내용을 그 교육청 부교육감 불러가지고 한번 예. 논의를 해봤습니다. 예, 예. 그랬더니 부교육감께서도 예. 아, 그 과다한 부분도 있었다. 예. 또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면 안 예, 하는 예. 것도 좋다. 요까지도 합의된 내용으로 예,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 크게 한번 내신 건가요? 교육청에서? 그렇게 쉽게 수긍할 정도면은? 예, 아이고 우리 저 교육감님께서 예. 제가 보건대 그동안 그 이성문 교육감 시절에 합의 못했던 부분 많은 예.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데요. 특히 통학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추진이 안 됐던 걸로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 예. 과감히 전문적으로 그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이처럼 예. 교육감께서 지금까지 시행했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좀 네. 속도를 조절하면서 하는 것 또한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예.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좀 교육청과는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. 아, 예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의원님은 해당 상임위가 농수축경제위원회잖아요. 예, 예, 예. 예, 여기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이 좀 살펴보셨을 텐데 그 예.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45개 사업에 120억 원이 삭감됐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? 그동안 그 전기차 보급에 따른 좀 보급률이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? 이렇게 과다한 예산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예. 그린수도 글로벌 포럼이라든가 UAM 홍보라든가 예.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등 도대체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예. 아직 갈 길이 먼 이런 사업을 홍보하겠다는 예산부터 삭감해가지고 예. 민생 예산에 가기 위한 또 농수축 쪽에 보다 보면 또 농업 쪽 예산, 수산 쪽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. 예. 그쪽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삭감이야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은 또 그걸 다른 항목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이 부분은 도정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우리 그 돈은 예산 편성이라든가 있고 제주 우리 의회는 예. 심의 의결 심의는 할 수 있고 삭감할 수 있지만 증액은 안 되는 부분인데 예, 예. 이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될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. 예, 그 항상 이런 그 예산 관련된 얘기 나올 때 제가 궁금한 건데 예. 그 원만히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미 사전에 좀 먼저 맞춰볼 수는 없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전에는 좀 협의가 어려운가요? 사실은 하기도 하는데 예. 사실은.
그 비밀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.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예. 그 의원님들도 그 부분이 항상 의구심입니다. 하기 전에 예. 미리 좀 협의를 했으면 사건 기본도 예. 굉장히 최소화했을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예. 알다시피 그 중후부서가 좀 원만하게 합의를 푸는 걸 좀 꺼리고 있고 오늘 특히 강경문 의원께서 예. 어저께라든가 예선 담당관을 통해 가지고 불러도 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. 즉 본인들의 그 편성권에 대해서 예, 좀 지키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난번 뭐 언론에서는 예산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추경 때도 도지사께서 그 편성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. 예, 예, 맞습니다. 혹시라,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의원님들의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좀 먼저 좀 사전에 예. 협의하면 어떻겠느냐. 근데 도정에서는 혹시 그런 건가요? 그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면은 의원님들께서 다른 예산 요구할까봐 이런 걸 좀 꺼리는 건가요? 어떻습니까? 아, 그런 것도 같지는 않습니다. 특히 2호조 입력 전에 의원님들이 예, 예. 필요한 예산을 2호조 예. 입력하시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거든요. 예, 예. 네, 그런데 반영은 잘 안 됐습니다만은 이처럼 그 협의하려는 내용은 있는데 편성권에 대해서 꼭 지키려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. 편성권에 대해서 예, 지사의 공약도 있지만 예. 뭐 부지사님의 그 관련 예산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특히 서귀포 K-POP처럼 시장님들에 대한 예산도 많이 보이는데 예, 예. 편성 시 이에 대해서 미리 좀 감액할까 봐 미리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. 아, 삭감하셨잖아요, K-POP은. 아, 그렇죠. 그럼 전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이제 그건 이제 그 예산안 제출 전에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예. 자, 이제부터 나눌 이야기는 이제 개수 조정 지금 과정이지 않습니까? 그 예. 항상 언론에서 지적이 나오는 것이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예산안 짤 때마다 지난해의 경우도 감액, 증액 또 대표적인 그 감액 리스트 정도만 공개되고 의회에서 왜 세부적인 내용은 좀 공개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예. 저 세부 내용 공개가 안 되는 거죠? 아,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회에서 하는 건데요. 좋다고 보여집니다. 다만 아 공개도 예, 예. 아 저는 좋습니다. 저는 뭐 공개 못할 것도 없죠. 알다시피 우리 의원이 예, 예. 가져가는 예산은 아니다 보니 또 공개해가지고 잘못된 예, 예. 예산에 대해서 또 있다면 예산 예, 예. 평가받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예. 상임위 예산은 예, 예. 또 예비심사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최종은 그 예결위에서 해야 되지만 예. 최종 결론적으로 저는 공개해도 큰 무리가 없다. 예, 예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입니다만. 의원님 생각이 그러시고 다른 의원분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? 모르시 예산에서 다들 조심하시더라고요. 말씀을 잘 안 하셔가지고. 그래가지고 대부분 예, 예. 그 제2특별자치도 회의 규칙에 예산안 예. 심의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만 그 결과를 의장님에게 보고만 돼 있지 나머지 예.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예, 예. 저는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니 의원님 재선이시고 그 저 원내대표까지도 예. 하셨는데 예. 의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면은 좀 의회에서도 그 통하지 않을까요? 이거 좀 공개. 왜냐면 맨날 이거 공개 안 한다, 뭐 못 한다 이거 갖고 그 언론에서도 막 지적이 많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좀 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 말씀하신 예. 대로 시원하게 공개하면은 의회도 좀 뭐 투명성과 관련해서 좀 더 도민들한테 플러스 점수를 받지 않겠습니까? 아유 저도 좋습니다. 한번 우리 건의해 보겠습니다. 의원님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지금 그 이번에 예산 관련된 심사를 보면서 사실 사전에도 그런 좀 걱정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. 뭐냐면은 예. 지금 다들 뭐 예산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다. 뭐 추경 그 지방채도 발행을 했다.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내년에 뭐 정부에서 나오는 돈도 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. 되면은 그 민원이 다 의회로 몰린다. 예,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던데 어떻습니까? 아, 그 때문에 참 난감합니다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. 똑같은 예산인데 불구하고 아마 도와 또 의회가 예. 굉장히 상충된 의견을 보일 건데 아마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? 또 예산 삭감 규모를 최소화해달라 요청할 것이고 예예. 우리 의원님들은 아, 전화 오는 게 좀 무섭습니다. 지금 또 양 행정시에서 예예. 삭감 내용이 너무 크다 보니 또 읍면동에서 너무 삭감됐고 예, 예. 또 아까 말씀드렸지
그 민행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삭감되다 보니 예. 삭감을 좀 해가지고 그 이런 민생경제 회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예. 그 서귀포시 시 읍면에 대한 그 위축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요 상충된 의견 접점이 있기 때문에 예. 의원님들 좀 전화 받기를 다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것도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이것도. 예, 맞습니다. 혹시 그 삭감 좀 규모가 크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난번 추경 때처럼 도정과 그 예산 갈등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그러게요. 아까 말씀드렸지 굉장히 한 예산 갖고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상이하다 보니 그런 예. 문제가 있을 건 당연합니다. 예. 하지만 지사께서 소통에 좀 달인이시고 저희 예. 이번에 여길이에 오신 의원님들도 예. 소통을 하는 의지가 충분히 있습니다. 어려운 그 세수 여건도 알고 있고 향후 예. 미래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 또한 뭐 굉장히 좋아진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예예. 적어도 그 도정과 웬만한 합의 보면서 예산 삭감의 폭을 좀 예. 조절한다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제 또 그 예결위에서 또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. 진행되는 과정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의원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의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